현대자동차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파업 없이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27일 하운테 대표이사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 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4만 원 이상, 성과금 150%와 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임금 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등입니다. 또한 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또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 고용 일정은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